할렐루야. 오늘 묵상도 토마스는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자를 듣고 일어나 왕정을 대견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 한 일은 나눠진 이스라엘을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되기 위해 지혜와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죽자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관해 논쟁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는 말을 했을 때 이는 그들이 기름을 부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택할 권위가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유다지파와 먼저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압살롬의 선동에 유다지파도 넘어간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사적으로는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지파와 혈연관계를 내세우며 중재 역할을 의뢰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개인의 감정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아닌 분열이, 발전이 아닌 퇴행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아가 아마샤에게 요압을 대신할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약속합니다. 아마샤는 유다지파와 예루살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지만 다윗은 나라의 재건을 위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관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샤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와 혈육관계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 회복을 추구할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한 다윗의 설득을 듣고 왕이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졌다고 밝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전체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과 또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귀환을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 맞이합니다. 길갈은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 선조들이 장차 얻을 기업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시 하나됨을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떠오르는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강하고 또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백성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감히 자신을 낮추어 용서하고 또 화해할 때, 관용과 배려를 보여주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 하나되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 되어가는 길을 찾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